오늘은 성경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 한국 사람의 최고 기도가 뭘까요?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헛방입니다. 하나님이 열납, 하나님이 흠향,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신 기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기도,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하는 기도, 사업자들의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이 기도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사업하는 분이 공장의 종업원이 3,000명이더라고요. 공장 안에 이만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공장 안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호텔에서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그 사장님, 집사님 한 분이 오후에 자기 공장에 가서 축복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 갔더니만 공장의 사방, 팔방에 붙어있는 게 이기도더라고요.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짜짜 흔들어주시고 환란, 근심, 고통은 벗어나 그런 기도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 기도다. 하도 한국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천국에서 야베스가 놀래 자빠졌다는 소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이 기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다섯 건 마디. 아주 명료합니다. 산뜻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가장 아주 축복된 기도예요. 축복 기도. 간단한 기도, 단순한 기도, 그러면서도 온갖 축복 기도가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게 이 야베스 기도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뜻을 정하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을 붙들고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야베스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4장 9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가 뭘까요? 사실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원래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름 뜻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물단지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놓다 죽을 뻔하겠냐. 애물덩어리, 애물단지, 고물단지 아주 난산을 하다가 얘를 놓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 늘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이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야 돼요. 말씀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씀을 가지고 소금 한 주먹 놓으면 간이 맞고 국을 끓일 때 큰 가마솥 때 소금으로 옛날에 간을 맞추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똑 떨어지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애들을 양육하고 친구관계, 교우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 지었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물, 애물단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기도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원투원 하십니다.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대하십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집구석은 어떠하든지 간에 조상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기도하고 네가 새롭게 되면 네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애물단지를 존귀한 자로 바꾸었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이 먼저 나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땅이 먼저 나와요. 구약에 이렇게 신약의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이 먼저 나오고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베스는 반대예요. 야베스는 야가 유명하게 돼가지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아가 애물덩어리가 기도해서 팔자를 고치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야베스라는 지명이 땅 이름이 생긴 데가 이 야베스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베스라는 땅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거리 이름을 붙일 때 누구의 거리 유명한 도로 이름을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멋진 사람이냐. 이름 때문에 땅 이름이 바뀐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 동네 방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야베스가 아주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돼. 존귀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쓰리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고를 잘해야 돼. 쓰리고가 있는데 세 가지 고가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초달을 했으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난을 지나고 난 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고독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과는 단절을 하고 금식을 하고 주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상당히 고독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좀 심심해야 돼요. 내가 찜질방에도 잘 가고 노래방에도 잘 가고 막 노래방에 가서 막 나르는 돈가스다야 춤도 잘 추고 스텝이야 땅이 다야 안 닿는다야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그런 걸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 모르고 가사도 띵하고 유행도 모르고 그 시대의 패션에서 조금 동떨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자유로운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흔들려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왕따당하고 조금 거시기하고 조금 생뚱맞은 때가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심심한 것을 잘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독하게 하시는 것.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취미하고 사랑하는 걸 뺏어가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독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처박아가지고 어떤 면으로 나를 돼지새끼 몰아가듯이 몰아가가지고 다 뺏어가고 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몰아가시는 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취미하는 걸 막으시는 하나님. 고독한 고난을 감사하고 고독을 즐기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노블, 고상,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존귀하다는 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소전전 다 겪고 난 뒤에 너무 멋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존귀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이 유력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사는 그 땅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인격의 향이 천리 만리 뻗어나가요.
거의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간증이 있는데 간증이 뭡니까? 사례 발표를 들어보면 거의 다 상당한 이런 코스를 지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연단의 과정에 재령의 여과의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깨끗한 영혼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자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팔자로 고치고 예수 믿으면 야베스와 같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이름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란 뜻은 속이다, 사기꾼이란 뜻이지만 이스라엘은 이긴 자다. 야곱은 이긴 자예요. 야곱은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아예 그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에요. 야곱이 성격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성격이 아니라 그의 그 악독한 성격, 얍삽한 성격,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이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바뀐 이름. 하나님은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재활용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장명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얼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가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을 말해요. 믿음. 이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위대한 것은 악하고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얼씨를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 곳이에요.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임마누엘 임재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깁니다. 왜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돼. 말이라도 애들한테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축복권을 언어를 축복권을 잘 써먹어라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새가 만발이나 빠질러마, 연병할러마, 썩을러마. 말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저주의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축복의 용어를 많이 썼어. 애들을 얘기할 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같이,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서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라는 말은 이게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이라는 여자가 베냐민을 놓다 죽습니다. 결국 이놈 놓다 죽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난산을 하고 애를 놓다 죽어가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내 슬픔의 자식이다. 내가 네 놓다 죽는다 이놈의 새끼야. 아들을 놓다가 죽어가면서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지은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지었는데 아 베노니라고 지으니까 영감이 얼른 이름을 바꿉니다. 아 뭐 땜시 아를 슬픔의 아들이라 하냐. 오른판의 아들이라 해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야가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가 바꾼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센 지파가 돼요. 아빠가 이름이라도 얼른 바꿔주는 이름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기도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야베스는 애물단지란 아이였지만 시작은 애물, 고물, 수고와 고통 덩어리였지만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역대상 4장 9절 10절로 돌아가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야베스가 개인적으로 자란 것은 엄마는 야베스를 이렇게 수고와 고통이라 이름으로 지었지만은 이 아이가 기도를 자랑해. 기도를 기도가 뭐예요 이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기도가 달랐다. 원컨대.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노동이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가장 무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나를 대적합니다.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야베스가 다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아래어 가로대 원컨대 개인적인 소원이 남아 소원이 원컨대 이 기도의 제목이 달랐던 사람이 야베스다. 기도를 잘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원컨대라는 고백이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창세기 24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데 며느리를 구할 때 늙은 종을 파견을 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원컨대 요걸 지금 보려고 찾은 거예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가가 가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도련님 색시감을 구하러 가가지고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 제가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면 좋은 며느리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순적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여튼 선언 보는데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벗어나게 하시고 순적히 만나게 하사 기도를 하는데 15절에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하나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 아가씨가 리버가요.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내가 경영, 구상, 발상, 착상, 계획 내가 다 준비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보고 내가 시집가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게 무엇인가. 우리 집구석은 문제가 많고 엄마가 내 이름을 애물단지라고 지어놨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완투안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 아무리 집구석이 험해도 조상은 산적 출신이라도 괜찮아요. 니나 잘하세요. 야베스는 출신 성분이 엉망진창. 수고와 고통과 애물덩어리 집안이었지만 이 아이가 자란 것은 원컨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원컨대 내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야베스의 기도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 기도가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신분이 상승되고 팔자를 고치고 그야말로 체질이 축복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요? 기도했거든.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야베스다. 원컨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도 제목을 잘 뽑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왕이면 빵실하게, 이왕이면 거창하게, 이왕이면 세계 선교,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수님 찬양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요 세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시골에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종갓집에서 자라서 기독교의 문화가 전무한 사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집구석에 교회 댕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배수도 그렇지 뭐 어차피 뭐 애물 던지든 고물 던지든 출발은 그 시기에도 나중은 청대케 되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변화가 왔더라고요. 기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되는데 쓰임받고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게 쉽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세면 응답도 셉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조상 탓하지 마세요. 네가 이런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 있어도 원컨대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잘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다시금 역대상 4장 10절로 돌아가서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야베스의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첫째 보면 복의 복을 다하사. 복의 복을 다하사. 복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축복이 있어라 할 때 복이 뭡니까? 우리가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저주를 받고 사는 게 낫겠어요? 복이 있어야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멋땜시 빌어먹고 맨날 없이 살고 돈 꾸러 다니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제가 어디 집회 갔더만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권 팔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식권을 안 팔아요 제가. 복이 없으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복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쌓이고 저주도 진노도 쌓여서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출입이 다르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깨를 주시기 때문에 좋은 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안 될 놈은 안 될 생각을 하고 저주받은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묘수 끝에 악수 두고 직계의 지가 넘어지고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 보는 게 아니고 시편의 전체 총 주제가 1편인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되죠. 뭐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저주를 불러들이는 멋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고 벼락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옆에서 있다 덩달아 죽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걸 잘한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지 말고 갑자기 영감을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되는 집은 지난철처럼 돈도 덜러붙고 인심도 덜러붙고 어떤 교회 가니까 구호가요 붙여주옵소서라. 주여 붙여주옵소서. 세 가지를 붙여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찰떡같이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선 주를 떠나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주님과는 가까이 친밀하게 편하게 주님과 가까워야 그게 복이 되는 마음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통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되는.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소표를 붙여 주옵소서. 지대표를 붙여 주옵소서. 세 번째, 부부관계가 좀 개떡같으니까 찰떡같이 붙여 주옵소서.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자관계를 주여 붙여 주옵소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쫄쫄해야 되지. 부부관계가 찰떡같아야 되지. 개떡같으면 되겠어요? 세 가지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간 사이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붙여주세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죠. 돈도 이왕이면 붙는 게 낫지. 되는 집은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만 원짜리 주워서 일어나요. 되는 사람 물에 빠져도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 잉어 같다니까 한쪽 주머니 가물치거든요. 되는 놈은요, 자빠져도 된다니까, 되는 집엔 가지 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이러잖아요. 되는 집엔, 아이고, 저 집엔 참 바르다.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져가지고, 병원에 갖다 수술비 갖다 바치고, 차 박치게 해도 정비공장에 갖다 상납하고, 버스 타고 갖다 도둑놈한테 11주 하고, 지하철 타고 갖다, 응? 그 시기한테 감사한금하고, 막 방구 핫바지 세듯이, 이상하다.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방구 핫바지 세듯이 슬슬 세는 가정은 안 되는 거요. 되는 가정은 만 원짜리도 붙어 있는 거, 여기 왜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만 원짜리 있더만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네. 계속 남아 돌고 붙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요. 그런 거요.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플러스 알파 붙여주신, 더해주신 하나님.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는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사오니 붙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가 좀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복주의다 와. 저는 기복주의라도 좋사오니 내 사랑하는 포동계 양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남들 앞에 돈 꾸러 다닌다고 사발팡팡 빌어먹고 다니고 아침마다 돈 꾸러 다니고, 내 그런 꼬라지 못 보겠어요. 이왕이면 주는 자가 되고 이왕이면 섬기는 자가 되고 복의 복을 받아서, 그래, 놈들 어릴 때 돈이라도 한 푼 주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꼭 식당 가가지고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말하는 게, 맨날 빌어먹을 짓이나 하고 맨날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징그러워서 내가 이런 소리 한다. 징그러워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혼자 살았어. 혼자.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아침마다 내가 금식을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굶식을 한 사람이야.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배 터지게 밀어넣고 배 고플 때까지 대생김질 한 사람이야. 먹을 게 있어야 뭐 먹지. 제가 성가대 조금 앉았을 때, 성가대 짜장면을 먹는데 막 후루룩 먹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김선생 어떻게 짜장면을 그렇게 후루룩 먹냐,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속도 모르고 대충 넘겨놔야 천천히 소화가 되지, 꼭꼭 씹어서 빨리 소화되면 먹자마자 배고파면 어째 긴긴 밤을 견디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혼자 맨땅에 헤딩하듯이 종갓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렇게 신학을 할 때 그렇게 힘들게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이빨 주시고 세리 밟아주고 짤짤 흔들어주고 꼬꼬 눌러주셔가지고 복의 복이 있다 하는데 왜 있는 걸 안 받으려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계심이 돼. 있는 복을 받아서 반듯하게 유력하게 섬기면서 선교를 해도 힘있게 하고 어디 가도 힘있게 유력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죠. 돈을 지껄락하는 놈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도도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복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앞쪽으로 가가지고, 열왕기하 2장 9절 562페이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10절에 보세요.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센 거로 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데려가고 난 뒤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러나 구약에서 최고로 기적을,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요,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복에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후계자를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후계자. 여러분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복받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간택이 되어서 특별히 스카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후계자로 세워주옵소서. 그게 갑절의 영감. 장남에겐 두 몫을 주거든요. 이 후계자라는 것 신분적인 특징이 갑절을 달라.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꽃배기로 받아서 고스톱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할 게 뭐냐 보니까 이왕 주는 거 너무 어려운 기도라니까. 야, 그거 어려운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도 이왕이면 어려운 거 구하세요. 센 거를 구하세요. 센 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여수에 집회 갔더니만은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집을 데려가가지고 정식은 부산가도 있는데 뭐 땜시 여기 데려왔는 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리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집게다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앞에 씨잘 데 없는 거 그 집게다시 알아요? 앞에 그 시다부리하게 나오는 거 그거 다 뜯어먹고 나니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막 회가 나오고 조개가 나오고 진짜 맛있는 거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이 불안한 것들은 쓸데없는 데 먹을 거고 앞에 땅콩 다 까먹고 그런데 너무 끌떡거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데 메인 메뉴 아 스테이크 집에 갔으면 스테이크에도 먹을 걸어야지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뭐 엽차가 맛이 없다는 둥 쓸데없는 데 흥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잔채이 찌끄레기 시다바리 따까리 찌개다시 손 개코도 아닌데 그 흥분하고 열받고 삐끼고 까치고 그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다 되는 거요. 후계자를 삼으면 거기에 합당한 물질도 근세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상속자가 되면요 집도 내 거고 그 재산도 다 내 거예요. 상속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구하옵나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야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이면 어려운 거 구하지. 뭐 때문에 찌그러기 같은 거 달라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럼 보너스로 주는데 그걸 말라고 그걸 끌떡거리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번엔 찾지 말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이삭이 받은 성경에 제일 쪼다갖고 비실거리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리 비실거리냐. 내가 어디 집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설교 듣고 나더만 목사님 한방의학으로 봤을 때 이삭이 약한지 압니까?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고 할배 할매가 아를 낳아놓고 어째까 이거는 어째었을까? 하여튼 아가 쫓겨난 게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고 그 아가 노인 둘이 그다가면서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해총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얻어 터지고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우물 뺏기고 손등신 쪼다 같은 게 이삭이에요. 성경에 제일 약골 제일 사람 구실 못하는 게 이삭인데 원칸 비실거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지가지게 복이 터지지 넘치지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여기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부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제일 약해 빠지고 쪼다 덩신 숙맥 같은 사람이고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넌 보증이나 서주고 돈 안 되는 짓이나 찾아서 하고 쪼다 같은 게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덤불도 꺾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아들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 예.
지금은 쩔쩔쩔 흘러서 찌그리기 쪼다 같지만 하나님이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면 막 지금은 산꼭대기 물이 쩔쩔쩔 흐르는 게 아이고 씨 돈이 되겠나? 되지. 그게 막 도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막 흘러가지고 막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저 바다 끝에 가보면 막 강이 되고 바다가 돼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다 쪼다 같지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어느 자식이 우리 아들은 대통령 하겠다. 우리 아들은 막 스타가 되겠다. 그런 아들이 없어요. 엄마가 보면 늘 안쓰럽고 에휴 저기 밥이나 먹고 살겠나. 저기 시집 가서 안 쫓기나 겠나. 저거 장기 가서 제대로 이혼 안 당하고 살겠나. 저. 부모가 보면 늘 물가 아세 안 온 것 같고 늘 부족하고 약하고 어쨌고 어쨌고 내가 대신 장가 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애들을 보면요, 다 안타까운 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이에요. 그래도 너무 그래 생각하지 말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쪼다 이삭을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면 좋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부가 되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좋죠. 제가 지난주에도요, 울산에 집회 갔어요. 지난 주일날 울산에 집회 갔는데, 울산에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이 도로가 뭔지 아나? 아산로다, 아산로. 울산에 가보면요, 그 울산역에서 방어진 쪽으로 가는데, 긴 도로가 있어요.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몇 백억을 두고 도로를 닦아가지고, 정주영 씨 알아요? 현대그룹의 왕회장, 명예회장, 정주영 씨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정규영 씨가요, 얼마나 이분이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몇 백억을 주고 도로를 닦아서 울산시에 헌금해버렸다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아시아의 영웅, 아시아의 최고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정규영 씨라고 있어요. 정규영 씨가요, 아무것도 없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정규영 씨가 인물이 잘생겼어요.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얼굴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규영 씨가 종이돈 옛날에 하나 들고 그 가가지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철갑선 철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북선 거 있는 거 보고 지가 만들었는가 이순신인가 만들었죠. 큰 소리 뻥뻥치고 한국은 세계에서 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 앞바다 텅 빈 바다 사진 찍어가지고 공장 지을 땅은 천지 빼까리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받아 융자를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가는 배를 만들었어. 지금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에서 만듭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선박 건조의 15%를 커버하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무적함대 스페인, 대영제국 영국, 여러분 일본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블루오션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바다를 대한민국이 다 장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뭐 STX 세계 지금 떠댕기는 배를요 거의 한국 사람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쫓겨난 나라,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온 그런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정주영 씨가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영국을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영웅이 돼가지고 현대 울산에 가보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막강합니다. 그건 현대중공업 돈 벌어가지고 현대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현대호텔 가서 자빠지자고 울산대학교 종합병원에 가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된 현대왕국이라 한다니까요. 정주영이라는 국민학교밖에 못한 한 아저씨가 불굴의 도전정신과 기척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그렇습니다. 쌀판돈 소판돈 가지고 쌀 까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다 여러분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래 잘한 사람 없어요. 처음에 돈 그거 촌에서 건너와가지고 섬진강 넘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돈 몇 푼 가지고 구멍가게 들어가서 너무 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하다가 조금 조금씩 배워가지고 공부도 마향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수출을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천하의 약골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백비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면 좋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이 되었어.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무작백이로 성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는 자란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 부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장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이왕이면 선교하고 이왕이면 돕고 이왕이면 유력하게 부천을 섬기고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다사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뒤끝이 좋아야 되죠. 하토치기라도 좋네요.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장에 백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하는 수가 있어요. 여름에 모국불 피워놓고 등마루를 평상을 펴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멍석 알아요? 돈에 멍석 깔아놓고 자빠지자면요 도장 꽉 찍히면 XX 나오면요 3일 갑니다. 어르신들이 자다 새벽녘에 눈을 깨면 너 다시는 잠이 안 드네. 그렇다 꼭 새벽기도 할 때쯤 되면 자빠지잖아. 이게 수준 높은 기도다 이거.